언젠간 슈퍼개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어떤데? 망했어. 응? 지대로 망했어. 정말로. 2008년도가 딱 생각나. 그때가 딱이 정도였어. 하락폭이랑 밸류에이션 계산해보니까 2008년도 수준 되더라, 우리나라는. 내가 그냥 이걸 처음 맞았다면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2008년도에는 내가 젊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뭔가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자신감은 없었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거, 별거 없지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통 그냥 널브러진다든지, 망연자실한다든지, 소주를 마신다든지, 사람들 그렇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오면 정신이 좀더 뚜렷해져. 여기서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이걸 역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굴에 물려갔을 때 호랑이 눈 찌르고 목 졸라가지고 걔 거주까지 다 뺏겨오겠다. 이런 전략이거든? 내가 뭘 해야 될지 곰곰이 딱 생각을 했어. 빠질 때. 오늘도 빠지는 거딱 보고, 팔지야. 뭐를? 주식? 팔수 있는 거를 팔지야. 주식? 주식을 지금 여기서 파는 거는 난 바보짓이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지금 기업들이 어떤가, 기업의 이익이 어떤가, 리만 때랑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가 생각했을 때이 주식들을 파는 거는 완전 바보짓이야. 더 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서 더 사? 돈을 응. 마련해야지. 돈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돈 되는 걸 팔아야겠지. 가져가자고. 두개다 줘. 많이도 모았다. 어? 전부 이거 하나하나가 등기 권리증이야. 열심히 모았지, 그동안. 하나하나. 이거는 절대 안 팔아. 절대 손 못대 하고 모은, 이게, 이건 땅이야, 땅. 대출 하나도 없는 땅들. 모았어. 오늘 부동산 아줌마, 우리 그, 최 사장님한테 전화했어. 땅좀 팔아달라고. 금방 팔릴 것 같아. 좀 내놨어. 기분이니까 별로다. 땅 팔리니까. 근데 다 파는 건 아니고, 생각해서 이걸 확 밀어버리고, 이 기회에, 뭔가 인생 역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못 팔겠더라고. 날짜도 못 팔게 했더라고. 그뭐 지금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팔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만 좀, 그래도 가격 괜찮게 해서 그냥 팔라고. 더 빠지면 뭐 아파트도 좀 팔지. 뭐 세금 내면서라도 팔지. 뭐. 그 이상 다 주식이 빠져가지고, 팔 것도 팔고. 또 아파트들이,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더라. 괜찮더라. 그런 상황이야. 나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지금 보면 풍랑농자들이 신났어, 지금. 신나가지고 내가 맞았지 않느냐, 뭐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이게 또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까지 예상을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풍랑농 불을 지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지금 고장난 시계가 돌다가 한번 맞은 거거든? 그거거든? 뭘 알고 맞은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맞았다 그러는데, 맞은 걸로 해드릴게. 상관없어. 그냥 너 잘났고, 너 그냥 짱이야. 너 해, 다 해. 그냥 나는 내가 할일 할래. 난더 살래. 더 망해도 상관없어. 난 내가 해야 하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몇년 뒤에 보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장땡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 여행 우리 예약하기로 한거 있잖아. 그냥 진행시켜. 예약해. 그냥 가. 여행 가는 거야. 하는 대로 살면 돼. 이제 좀 유튜브 열심히 하면 돼. 아직도 젊잖아, 내가. 레이 달리오 형은 젊었을 때 자기가 뭔가를 크게 확신을 하고 거기다 풀 배팅을 했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찢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 우리는 그 정도 아니야. 우리는 굳건해. 괜찮아. 먹고 사는, 사실은 이렇게 폭락을 맞기 전하고 맞은 후하고는 삶의 퀄리티 차이는 요만큼도 없을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하는 거를 좀더 집중하고 맘상하지 말고 하면 돼. 원래 내가 계획을 회사 차리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 그게 오히려 좀더 당겨질 수도 있어. 이 기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 원래 내가 구독자 형들한테 얘기했지만, 4월 안으로는 주식을 많이 다 정리를 하고, 좀 쉬면서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었어. 우한폐렴이 사실 한몇 달만 늦게 왔어도, 내 인생이 훨씬 더 평탄해질 수 있었는데, 괜찮아. 인생이 그런 거야. 난 이때까지 내가 뭔가 운이 좋고 운 쪽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 그때 사건들이 왔을 때 내가 맞는 판단을 해서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현금 마련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는 자산들을 산다.
아쉬운 거는 내가 현금이 많이 없다는 거. 조투브 같은 경우는 대길이지. 지금 자산은 얼마 없지만 앞으로 벌 자산이 많은 친구들은 너무 좋지. 마음 급할 필요 없이 하던 대로만 꾸준히 하면 돼. 조투브 어저께 미국 주식도 똑같이 했고 오늘도 똑같이 했어. 우리 이 방송 보는 사람들하고 우리 텔레그램 사람들도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여기서 흔들리면 그러면 죽는 거야. 여기서 아 아니다 마음 상해하고 그러지 마. 오히려 이런 날 더 무서워. 아 즐겁다.